반도체 부품 기업 ASML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.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기념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한 뒤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. ASM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윤 대통령은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차세대 EUV 장비 제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.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, 5G,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국빈 방문에 동행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ASML과 1조 원을 투자해 국내에 반도체 R&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 역시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해외에 최초로 설립하는 R&D 센터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 정부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 양국 반도체 관련 석박사급 대학원생과 엔지니어 50명씩이 참여해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외교 산업장관 간 2+2 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관계를 반도체 동맹으로 공식화했습니다.